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국의 예수원 수도원을 세우고 영성훈련에 앞장을 섰던 토레이 신부께서 그의 생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e most wonderful sentence ever written. 세상 역사상 쓰여진 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신구약 성경,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39권, 신약 성경의 27권, 총 66권의 책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대체 신구약 성경이 몇 페이지나 될까 한번 가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1700에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수많은 장과 절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신구약 성경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제일 마지막에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예배의 대상이 되는 신적인 존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종교, 그것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종교의 그 신적인 존재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남겨놓은 히랍 신화가 유명합니다. 히랍 신화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이름과 역할과 종류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신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신,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우스라고 하는 신적 존재는 세상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을 했던 이런 존재입니다. 그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많은 연인들을 거느린 그런 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자료를 어떤 분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흥미가 있어서 한번 세봤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대상이 몇이나 되는가. 다른 신을 사랑한 것이 12사람이고 요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14이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또 16이었습니다. 다 더해보니까 한 42~43명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출생을 한 자녀들이 또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60여 명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랍 신화에서 왕 중의 왕, 신들 중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가 사랑했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자들에게서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존재,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심은 인간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 신 자신의 향락과 행복과 만족을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관심이었습니다. 히랍 신화에서
인간과 신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에 서로 근접할 수 없는 이런 다른 차원에 속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신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인간도 누릴 수 있다. 신은 인간을 사랑을 하긴 했는데, 세상을 사랑을 하긴 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한 관심이었고, 그 잘못 맞춰진 사랑의 결과가 인간 세상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런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이 신적인 존재는 인간과 별 다름이 없는 욕심과 본능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에게도 욕심이 있고 본능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 욕심과 본능을 다 마음대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다른 면이 있다면 인간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 다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 다른 면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고 차원이 그런 것입니다. 초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사용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능력이 너무 커서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대상, 그래서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 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신의 초능력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유일한 것을 내어주신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여타의 종교들이 말하는 그 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어느 신도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다 자기 원하는 것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고 이용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인간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것 없이는 지내실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 이 유일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면 모노제네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종류가 하나이다, 그 둘이 하나이다, 동일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인간과 나누기를 원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서 계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누우셨던 그 말구유와 그가 마지막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는 같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강렬하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9절 이 구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너무 좋으셨어. 그걸 독점하셨다, 소유했다, 가지고 가셨다, 옆에 두시려고 따로 떼어서 어디다가 보관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세상을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기 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의 모습, 형제 자매와의 관계의 대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3개월, 3년, 30년 아니 모태로부터 내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그 긴 세월 나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리면서 오늘까지 지내왔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드린다고 하는 것의 지극히 일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봉헌하고 물질 드린 것으로 내가 믿음 생활에 할 바를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 드리는 것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예술가가 자신이 창조할 수 있는 그 어떤 예술품을 드렸다면 그림을 그리는 분은 그림으로, 조각하는 분은 조각으로, 음악을 하는 분은 음악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이 드림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드렸다면 그것이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찬양대원 삼아주시고 찬양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을 드린다면 그것이 곧 드림입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드린다면 이웃을 좀 기쁘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분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 감당하면서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게 드림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일을 위해서 용서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다면 그게 드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손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장소를 제공하고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 돕기 위해서 내가 시간적으로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볼 수 있다면 그게 곧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떤 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늘 더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사람이 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찾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랑 찾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닙니까?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 전도할 때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랑이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든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의 하나같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먼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후에 누리게 될 영광이 부활인데, 믿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부활인데 아무도 먼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서도 우리는 인생을 항상 숫자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장수는 하나님 주신 은혜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 자체로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살면서 부자로 풍요하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 부자가 된 삶, 그 삶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면서도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명이 다해서 육신의 장막을 거둘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 죽음으로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허락해 주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풍요하게 오래 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나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알고 사랑에 대한 소원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 사랑을 먼저 베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사랑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 거기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은 거저이기 때문에 그 공짜로 마련된 사랑을 내가 좀 먼저 얻어야 하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유처럼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른 우물과 같은 그런 인간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감동받아서 이 넘치는 생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리라. 우리는 그 마른 우물과 같은 마음밭에서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
혹 있을 수도 있으나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은 의의를 위해서도 죽지 않으려고 하고 선을 위해서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직도 재고 있습니다. 달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요만큼만 좀 성의를 보이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나에게 요만큼만 양보를 보여주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계속 계산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나가 버린 지난 20년, 30년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재고 달면서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베푸십시오. 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서로에게.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서로에게.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 기분 좋으시기 위해서 아, 이거 내가 좀 베푸니 참 행복하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여서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상황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주님을 찾아 나온 한 대표적인 인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3장 16절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중생,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다 출생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born again, 중생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육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걸 뜻합니다. 거듭남, 갱생, 새로워짐, renewal,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누구라도 인생 살면서 마련해 놓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상황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고 철학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그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잣대, 내 저울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원칙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게 born again입니다. 그걸 거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사람은 변화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새 옷을 처음 입으신 그런 기억 나십니까? 좋은 옷인데 그래도 뭔가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괜히 의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옷이 어떻게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 옷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익숙함의 죄, 우리가 다 이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지금 앉으셨던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한번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실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10년, 20년, 아니 우리 교회 43년 동안 계속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러고 예배 드려왔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코미디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내 자리인데 여기 왜 앉냐. 무슨 그게 무슨 천당 가는 무슨 표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자리가 아니면 예배가 괜히 어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한번 여기 계셨던 분 저기 가서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게 남의 교회에 온 겁니다. 남의 집에 온 것 같아요. 막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익숙함의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익숙한 내 방법, 내 구조, 내 우선순위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면 그게 익숙함의 죄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신구약 성경을 총 정리해 놓은 한 문장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초대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초대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좀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절대 이 부분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내가 주장해왔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좀 우리 함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믿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